페널티 아크 앞쪽에서 뺏어내는 대한민국. 앞쪽으로 공부해야 돼요? 역습치 않습니다. 왼쪽으로 잘 열어주는데요. 조금 길었습니다. 왼쪽에서 한번 접어놓고 아직까지 크로스 오지 않고 있습니다. 크로스 한번 접고 뒤쪽으로 내줍니다. 오른쪽으로 옵니다. 그대로 올려주는데 헤딩 달렸어요. 막아냈습니다. 자신감 있게 하네요. 여유있게 서너 명에서 주고받고 패스 앞쪽으로 차근차근 김정우를 거쳐서 노병준에게 다시 한번 뒤쪽으로 내줍니다. 중앙선 넘습니다. 왼쪽 보는데요. 아, 네. 돌렸네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연기훈. 아주 조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책이 그렇죠? 나올 가능성이 좀 많아 보여요. 공을 높이 띄우면 경기장 바깥으로 벗어날 것 같아요. 네. 아, 좋아요. 플레이스 슛. 슛! 오! 빠져나갑니다. 네, 신영민 선수의 슈팅인데. 네. 지금 원하는 네. 자, 지금 순간적으로 발 맞고 네. 꺾였죠? 순간적으로 견제를 덜 받는 상황에서 자, 지금은 네. 네. 완벽한 슈팅 기회가 나왔습니다. 그대로 넘기고 있고요. 네. 외곽 슈팅. 네, 들어섰습니다. 김정겸 중앙으로 연결. 나 외곽 신영민. 잘 봤어요. 네, 가슴 트래핑 좋습니다. 안쪽 뛰어주고. 네, 오른쪽인데요. 이동을 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른쪽 길게. 네. 노병준 터치로 받아주고요. 보겠습니다만 골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태클. 아, 잘 봤어요. 네, 오른쪽 연결 시도합니다. 더 내려오는데요. 신영민. 네. 자, 지금 경기가 중단이 되질 않고 있어요. 네. 아, 그렇죠. 더. 오늘 신영민 좀. 빼주고요. 자, 신영민인데요. 신영민. 네, 좋아. 수비 신영민 슛. 아, 슈팅을 그대로 놔두는데요. 자, 신영민 선 슈팅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슈팅을 허용하고 있는 강원인데요. 다시 알레. 알레가 지난 시즌에는 도움도 4개나 있었고요. 이것은 골 없는데 자, 황진선 쪽으로 그러나 두 명이 에워싸면 자, 김태수에게 밀어줬습니다. 헤딩 떨어뜨려주고 신영민 한쪽으로 길게 패스 자신 전투성에 피었어요. 알렉산더 슛. 아, 지금 알미르가 수준을 못했군요. 네. 헤딩 김광성 신영민 알미르 스포츠는 내일 이제 경남과 서울의 1, 2위 팀의 또 맞대결 그렇죠. 저희가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모타에게 연결이 됩니다. 모타의 패스 김재성 밀어주고 2대1 패스. 순간적으로 지금 공감해서 네. 다리가 엉키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짧은 패스가 포항의 색깔답게 좀 만들어지는데 알라산드로 다시 신영민 왼발 슛 벗어납니다. 자, 아마 오카야마와 조은규 선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신영민 프리킥 헤딩 조금 이력이던 다시 뒤로 연결합니다. 공간으로 챕니다. 허리싸움에서 이겨내고 있는 포항스틸러스 김재성 바로 살아났습니다. 예. 신영민 오히려 볼 점유율은 7.2에 좀 올라갔어요. 그렇죠. 좀 들어갈 때 타이밍이 조금 아쉬워요. 예. 오른쪽에 알미르 반대편 밀어준 볼 슛! 아! 걸렸고요. 뒤쪽 신영민! 오! 신영민 신영민도 아까 흐르면서 오히려 좀 기회가 됐죠? 예.
조재철 세 명이 에어쌉니다. 공차나 네. 신영민이 반대편 길게 스피디의 조찬호 남궁도 신영민이 길게 알렉산드로 얼려주고 좋네요. 못다 못다죠 못다 덕분에서 못다 패스미스 자 못다 이제 두 번의 그 패스미스가 나오고 있는데 받는 선수의 움직임도 중요한 거죠. 네. 자 오른쪽에 점수 들어갑니다. 그러나 태클로 더 잘 봤어요. 길게 걷어내고 네. 있는 이용 신영민 다시 아, 좋아요. 김기동 자 왼쪽에 조찬호에게 연흥민 준비합니다. 자 이동이 또 들어갔어요. 자 붙여주고 황재원 헤딩 볼카노 신영민 크게 봐야 되겠죠? 야, 그렇죠. 신영민이 한 번에 길게 노병준 쪽으로 자 노병준 뛰어가고 있습니다. 골라인 부분까지 노병준 볼 살려냈습니다. 레모스 감독도 이제 그 점을 계속 주문하고 있는데 그렇죠. 울산의 오른쪽에 이용 선수가 지금 공격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자 결국 이제 상대 다시 김기동 들어갑니다. 김기동 자 김기동 알았습니다. 네. 다시 신영민의 충분히 슛 오, 좋아요. 맞습니다. 신영민의 슈팅입니다. 최근 들어서 신영민 선수가 미드필드에서 중거리 슈팅을 자주 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다만 좀 아쉽다면 이것이 골문을 좀 빨려 들어가는 슈팅이 좀 나왔으면 네. 좋겠어요. 신영민으로서는 뭐 충분히 때릴 수 있었는데요. 그렇죠. 아 조찬호 아 조찬호 빠르네요. 신영민 자 오른쪽에 김광석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신영민 잘 넣어줬고 좋은 패스였고요. 이명 전수는 전후반을 풀타임으로 소화해야 된다는 네. 얘기거든요. 하정우 감독은 머릿속으로 이제 그 선수 교체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직선으로 쭉으로 갑니다. 접근해서 도와줘야죠. 그렇죠. 좋아요. 잘 내줬고 다시 쫓아들어간 선수에게 좋은 연결 돌아서면서 크로스 다시 한번 아 우리 선수 못 맞고 굴절되면서 글라로스 그러나 중간 차단합니다. 이청령 김남일 신영민 자 대각선으로 잘 이어졌고요. 가슴으로 네, 들여줬습니다. 오른발 접어놓고 미드필드에는 이제 김남일 선수가 기성용 선수 네. 대신해서 또 투입이 됐고요. 자 오버패스 왼쪽으로 쫓아들어갑니다. 자 안정환 그러면 우리 미드필더들이 활용되는 짧은 그렇죠. 패스 그렇죠. 자 중간 아, 차단해서 신영민 약간 먼 거리 땅볼 네. 꺾어줬습니다. 반대편으로 크로스 약간 높았습니다만은 헤딩까지 연결됩니다. 수가 두 명이 이제 태클을 해오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요. 그리고 안정환 뒤쪽으로 내줬고 중앙으로 이어갑니다. 자 신영민 땅볼 깔아주고 악정면 그대로 슛. 그러나 그 전의 과정 염기훈 박주영 선수. I was built to be the best, number one and nothing less. Lead me to my destiny. I have waited patiently. I have vision, though I believe. I know I can count on me. So stand up for the champions, for the champions. Stand up, stand up, stand up for the champions, for the champions. Stand up.